구준엽과 서혜원은 패션지 보그 타이완의 10월호 커버를 장식했다. 커플룩을 이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기도 하고 볼일 깨무는 등 진한 스킨십으로 거침없이 애정을 드러냈다. 촬영장에 도착한 서혜원은 오랜만에 만난 사진작가에게 내 새 남편이라며 환한 미소와 함께 구준엽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두 사람은 촬영 내내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는 등 달달한 애정 표현을 했다는 후문이다. 구준엽과 서혜원은 인터뷰를 통해 20년 만에 재회한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앞서 20년 전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지만 장거리 연애의 압박과 소속사의 반대 등으로 헤어졌다. 서혜원은 이별 당시를 떠올리며 그와 헤어졌을 때 괴로워 죽고 싶었다. 연예계를 그만두고 싶었다.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와 자유롭게 사귈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일이 너무 싫었다고 털어놨다. 서혜원은 20년 만에 구준엽의 전화를 받고 눈물이 났다면서 전화로 결혼하자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우리가 늙고 나서야 그러는 거야? 20년 전에 물어봤어야지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준엽과의 결혼에 대한 주변 반응에 대해 내 주변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다. 내가 그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구준엽과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며 상상도 못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구준엽과 서혜원은 결혼식 대신 지인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또한 타투를 좋아하는 두 사람은 손가락에 타투를 새겨 결혼 반지를 대신했다. 서혜원은 구준엽이 무릎 꿇고 프로포즈했을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지 말고 타투를 하자고 했다. 구준엽이 타투 기계를 사서 매일 자기 몸으로 연습했고 우리 손에 반지를 새겼다고 전했다. 구준엽은 희원이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20년 전에 헤어졌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감정이 굉장히 많다. 이 여자는 정말 내 마음에서 가장 완벽하고 원하는 여자라며 서혜원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